동화산 산신제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큰 산이잖아요. 근데 하게 된 경우는 용화산 주적을 잡고 있는 바로 용화산 끝자락에 송암골이라고 있어요. 이 송암골이 저희 조부, 고부 그 윗대에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큰 미륵바위가 부처님 얼굴을 하고 계신 곳이 아주 옛날 옛적부터 그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곳이다 그래요. 오늘날로 이렇게 찾아들어서 우리 제자 본조문영 신령이 이렇게 합의 받고 다 송환골로 들어서서 다 송환골로 이렇게 합의 받고 다 양태본향으로 이렇게 합의 받아서 오늘날로 이명당이 터져 신령님 합의 받아서 들어가자는 정성 아니오. 세상에 이 정성을 드리기가 애간장이 녹는 정성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 이명당 이산천을 찾아들기를 그 할아버지 물구르 떠놓고부터 찾아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들었니 내가 오늘은 감았던 눈도 떠야 되겠어. 제자가 되고 나서 제가 맨날 꿈을 꾸면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고 맨날 거기 꿈을 꿨어요.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이놈아 너 여기 안 오냐 안 오냐고 계속 그러셨는데 거기들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저 여기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여긴가 보다 하고 막 다녔지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한 7년 전에 춘천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거기 폭포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고 여기가 어딘가요? 했더니 이제 용화산이라고만 알려주셨지 진짜 어디다고는 알려주시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다 이제 우연하게 올 초에 길을 쓰고 이제 그쪽 주변을 찾아서 헤매서 올라가서 보니 제가 꿈에 봤던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고 꿈으로 보여줬던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 골짜기 주변이었고 제가 제자가 돼서 이제서야 거기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산신림전, 용화산 산신림전에 제가 맨 처음 찾아서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할때 제가 뭐라고 약속을 드렸냐면요. 그렇게 찾아오라는 것을 이제서 찾았으니 제가 가을에는 용화산 산신님 목을 잡아서 산신제를 잘 지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용화산 산신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천상에서도 내리신다지만 육지에서 이렇게 타고 돌아오시는 그거는 격식밭에서 묵묵히 그 할매의 목 제대로 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신령님 우춘하고 대우하고 나서 보면 꽃맞이에 입맞이 하고 나서 두고 봐라. 동서남부 오방에서 바쁠 일이 있다. 저기 여주 들어가서 합의 잘 받아서 나오셔야 되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 황후마마 손길 잡고 이 전부 줄 따라서 들어오시는 신령님들, 아니 자정이 아마 잘될 거요. 지금같이 히딱배딱 흩어질 일이 없어. 무엇보다 제자다 보니 본향산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이 용화산 내림받고 줄기를 잡다 보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신령님 전에 제자가 약속한 부분,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지키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산신님 전, 신령님 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물은 그냥 보여주는 대로. 왜냐면 네가 저는 몰랐어요. 어떤 신령님이 와서 나를 그렇게 많이 진짜 제자들 이름나게 해주셨는지를 몰랐는데 처음 거기 가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앉아서 엉엉 울었던 거는 왜 울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들어올 때 이것만 갖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래도 장군님이 워낙 센 도량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대지도 갖다가 올려서 받쳐드리 생전처 갖다 받쳐드리고 했고 제 자신한테 너무 잘했다 그 소린 했어요. 왜냐면 남들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했거든요. 정확하게 할아버지하고 그 약속은, 신령님하고 약속은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했을 때 저는 그걸 하고 나서 제 자신한테 느낀 거는, 그래, 잘했어. 저는 제 자신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그 느낌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되게 벅찼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서 되게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또 되게 편안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또 기도를 할 때도 이제는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또 저는 이산 저산을 다 기도를 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앉은 자리는 티끌 하나 없어요. 왜? 남들 버린 것까지 제가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할 정도인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기도한 자리는 언제나 깨끗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하나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 남들이 그래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표시를 안 내야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자리는 머문 자리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라도 내가 또 그곳에 갈 수 있는 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 조상 오시고 뭐고 막 버리고 다니시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다 보면 기도만 하는 제자님들은 갈 곳이 없어요. 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요. 제자님들이 어떤 분이 됐던 내가 머문 자리만큼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기본이 되시겠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봉투는 어느 거가 됐던 몇 개씩 가지고 다녀서 차에 싣고 다녀서 쓰레기 싹 수거해 가지고 와서 내 도당이나 진짜 내 신당이나 그쪽에 와서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서 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는 좋다고 봅니다.